네, 4월은 과학의 달입니다. 전국 국립과학관에서는 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나아가 과학을 즐길 수 있는 과학 문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허찬 기자입니다. 스위치를 올리자 드론이 떠오르고 원하는 곳으로 이리저리 납니다. 부모님과 함께 만드는 것은 물개 로봇. 직접 만든 로봇이 움직이자 즐거움은 두 배가 됩니다. 여러 가지 체험도 할수 있고 만들기도 할수 있고 이렇게 로봇 만들기도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열린 과학문화축제에는 드론이나 로봇 외에도 가상현실 VR 등 다양하게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전국에 확산돼 있는 5대 국립과학관이 함께 참여하고 다시 연계가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 행사를 한다는 점에서 이 과학 문화의 확산에 좋은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과학문화축제 개막식에서는 각 지역에서 과학창작 활동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 운동을 펼칠 우리 동네 과학클럽 발대식도 열렸습니다. 창조적인 과학 활동이 전국에서 골고루 일어나도록 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관심, 저변 확대, 나아가서는 우수한 과학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 근대 과학기술 50년이 되는 해인 만큼 과학기술인 걷기 축제와 과학사랑 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4월 내내 이어질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허찬입니다.